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방법도 도구도 각양각색. 하지만 고르게 발리고 오래가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다는데 파운데이션을 잘 먹게 하는 최고의 도구는 무엇일까? 먼저 피부에 모공과 흡사한 레몬을 준비, 커버력을 테스트했다. 같은 양의 파운데이션으로 가장 완벽하게 피부를 커버한 도구는 미세한 모공을 메우기엔 불리할 거라 생각한 손이 1위를 차지했다. 이제 손에는 열이 있기 때문에요. 제 화장품이 약간 좀 녹여서 밀착시켜주는 효과가 더 다른 제품에서 높습니다. 그 때문에 모공을 가리기에는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은 밀착력 테스트. 휴대폰 액정에 화장이 묻는 게 싫었다면 주목하시라. 피부에 완벽하게 밀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메이크업을 한 도우미들. 흡착기를 얼굴에 댄 후 5초간 누른 다음 묻어나오는 파운데이션의 양을 확인해보았다. 같은 양의 파운데이션을 도구만 달리해 발랐을 뿐인데 밀착력에선 확실한 차이를 보였다. 화장품이 거의 묻어나오지 않은 스펀지가 밀착력 1위. 스펀지 같은 경우는 제 피부에 좀 발림성을 좀 좋게 하면서도 얼굴에 좀 유수분을 좀 같이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번지는 거는 조금 더 오래 잘 잡아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브러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결을 살려서 발리다 보니까 밀착력보다는 피부 결을 살리면서 좀 자연스럽게 발리는 성분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도구의 특징을 알아두면 골라 쓰는 재미가 솔솔. 얇고 투명한 메이크업엔 브러쉬, 강한 커버력을 원한다면 손으로 피부 표현을, 밀착력을 높이고 싶을 땐 스펀지나 쿠션을 추천한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함경식입니다. 우리 서울종합예술학과 학생들 멋진 끼와 열정을 열심히 불태워서 더욱더 노력해서 다들 이렇게 훌륭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